그래서 이 정말 노래를 부르면서 이 투쟁하던 그때가 정말 감회도 새롭게 예. 야, 정말이지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 로인들처럼 맞습니다. 늙은이들이 건강해서 오래오래 살라고 이렇게 로인 율동체조까지 만들어 보급하니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옳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평양시 양로원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시는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정말 눈곱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60청춘 91갑을 노래도 하고 춤도 추면서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자기들의 행복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들의 말을 들을수록 이미 인민 사랑이 가슴이 뜨겁고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야 가보라지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는 로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유치원 어린이 율동체조와 가수 건강운동에 빚긴 인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취재하기 위해 길을 다그쳤습니다. 제4차 전국 로병대회 참가자들의 호소문에 호응하는 함경남도, 평안북도, 함경북도, 황해남도, 라선시 군중대회들이 진행됐습니다. 지방, 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일꾼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참가한 대회들에서는 제5병대회 참가자들의 호소문이 낭독된 데 이어 교리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함경남도 군중대회에서 토론자들은 로병들의 절절한 호소는 전 세대의 피절은 당부로 시대의 요구로 끝없이 미아리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전승세대의 고귀한 투쟁정신과 전통을 이어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목숨으로 옹호보이야 하며 강성국가 건설 대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 옹의전의 불길 높이 28 비날론 연합기업소와 흥남비료 연합기업소, 명성기계 연합기업소 등 인민경제 중요 공업 부문에서 생산을 활성화하여 경제 강국의 진정률을 이루어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평안북도 군중대회 토론자들은 호서문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백승의 역사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 승리의 역사로 이어나아가도록 천만군민을 불러일으키는 전투적 기치라고 강조하면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 태양궁전과 경의하는 김동지를 결사옹의하며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영적인 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언급했습니다. 전하의 폐허 속에서 맨손으로 수류탄을 만들고 측기의 폭격 속에서도 원어미를 마련하여 전선에 보내주던 전 세대들의 육탄정신으로 수풍발전소와 구장지구탄광연합기업소, 라곤기계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인민경제선행부문과 중요공업부문에서 생산장성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때 대해서 말했습니다. 뜻깊은 올해 당이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며 경공업 공장들과 지방공업 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려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함경북도 군중대회에서 토론자들은 준엄한 전하의 노병들처럼 그들을 위한 총공격전에 산악같이 떨쳐나 쪽 인민의 혁명적 기상과 전투력을 힘있게 과시할 불타는 요리에 넘쳐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책제철연합기업소를 비롯한 도안의 노동계급은 자기 단위 앞에 맡겨진 당정책적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적에게 진지를 내놓는 것이나 같다는 것을 명심하고 적기의 맹폭격 속에서도 전시 생산을 원만히 보장한 전세대 노동계급의 그 투쟁정신으로 조국 수호의 총폭탄인 우리 시기에 질 좋은 제품들을 꽝꽝 생산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 학생들은 자기들이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명심하고 백두의 눈보라 마냥 폭풍초 내달려 당창군 이른돌을 형적 대경사로 뜻깊게 맞이하며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창립 이른돌을 백두산 대국의 청년 대축전으로 빛내임으로써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 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이남도 군중대회에서 토론자들은 전쟁 노병들이 발휘한 투쟁정신을 이어받아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 건설의 최후 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서 혁명적 본분을 다해갈 결의들을 표명했습니다. 토론자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